이 북동성당 신자 여러분들, 저희는 열일곱이다라는 찬양팀입니다. 우선 본당 1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10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우선은 성가로 일단 다 같이 찬양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하기 전에 성가 메들리 한번 되게 다들 잘 아시는 성가가 섞여 있을 거예요. 여기 가사가 어디 갔을까요? PPT. 여기 양쪽에 나와 있군요. 네, 모니터에 보면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딱 봐도 무슨 성가인지 아시겠죠? 우리와 함께 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 메들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사 내내 저희가 앞에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쟤들은 누구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사한 분을 만나서 다녀주셨네요. 저희 절대 저희가 시범을 본 분 아닙니다. 처음 뵙는데. 네. 그러면 저분과 같이 혹시 여주고이다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강요 아니고 강요입니다. 해주시고요. 저희 여름비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만났습니다. 2017년에 이 성당 기공식. 네, 이 성당이 태어난 날. 저희가 나로 알죠? 난 해에 저희도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여름비다 팀이요. 네, 2017년에 태어났고요. 제 17회 CPBC. 평화방송 창작생활성과제에서 저희가 만났어요, 처음으로. 그렇죠. 네,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경쟁자. 얘를 너무 사야 돼. 네, 그래서 무대에서 성가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예,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오늘 빅사리를 했습니다. 공부머리 나왔네요. 네, 삑사리로 삑사리를 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상을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뭐 더 잘해서 상을 못한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성가제에서 사실 상을 탄 게 중요한 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무대가 끝난 다음에 그냥 우리 한번 같이 촬영해보지 않을래? 우리 이 무대에서 하느님을 촬영했던 자리가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그냥 한 팀이 돼서 노래 불러보자 하고 그냥 한 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2017년이랑 17 이렇게 17회 여기 다 17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17이 너무 수중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17이라는 숫자를 통해 저희 모아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7이다 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성정과 함께 저희도 열곱이던 라인을 벗겼네요. 그러니까요. 네, 동감이래요, 동감. 네, 굉장한 인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구독자 거의 10만 명에 입박하는 멋있어요. 네, 그런 단체가 되었고요. 아직 실버 버튼은 못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누르죠. 그 리액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과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성과들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겠죠. 함께 찬양하는 자리를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대에서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특성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부족한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찬양을 하는 자리가 너무 기뻤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 성가, 네, 17이다의 성가를 들려드릴 차례였고요. 종이비행기라는 성가입니다. 종이비행기 혹시 날려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있으세요? 있어요? 왜 있지? 언제 날렸어요? 그래도 이제 애들 키우면서 그렇구나. 네, 진짜 딱 그게 맞아요. 종이비행기는 어렸을 때 애기들이 날리고 저희는 이제 커서는 사실 잘 안 날리는 게 됐잖아요. 종이비행기를 날리듯이 아가들,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거는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안 했어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때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부럽다. 하나님이 진짜 쉽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굉장히 발랄한 노래예요. 그리고 이 오빠, 이따가 팀 소개를 이따가 팀 소개를 해야 할까요? 네.
이 오빠의 귀여움이 굉장히 맞습니다. 돋보이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노래는 사람이 다 부르지만 저를 주목해 주세요. 네, 취향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눈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도 성가 부르니까 예쁘게 들어주세요. 종이 비행기입니다. 저희 윤도 같이 할게요. 이거 잠깐 이거 조금만 내릴까요? 잠시만요.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요. 불편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진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야 우리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 봐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들 여기 아버님들은 삐지지 마시고요. 아버님들 생각하면서도 부를 테니까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봉헌하겠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의 다음입니다.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소개해주세요. 예, 그럼 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열일곱이다에서 부대표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열일곱이다의 안드레아스. 네, 수고하신 열일곱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열일곱이다 대표 김진영 과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네, 여름다에서 베이스 치고 기타를 치는 이상진 제보입니다. 네, 어디 계신지 저기 계시네요. 저기 수염 많이 달리신 분, 인상은 험악하지만 신자이십니다. 김지우 교수님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면 감동적이었던 저번 순서를 뒤로 하고 이번에는 저의 솔로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예진호 마네치니노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의외로 지방에서 대구에서 대구 고향이 있는 대구에서 막 청년회장도 하고 정말 청년회장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직장 발령이 경기도 여주로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난 여주에 가도 정말 성당 청년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나 모태 신앙이고 청년회장도 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낯선 환경에 처음 가니까 거기에 적응을 실패해가지고 3년 동안 냉담을 하게 됐어요. 저도 제가 냉담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지인을 친한 지인을 따라가서 우연히 이제 성당에 오랜만에 갔는데 거기에 성가대의 성가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다시 성당을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그 성당이 어느 성당이냐면 요 바로 옆에 있는 육전동 성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육전동 성당에 2013년이었거든요 2013년부터 예, 열심히 성가대 활동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곡이 이제 열일곱이다 1집 수록곡 그레스 숨이라는 곡이고요.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의미 있는 곡을 또 여기서 수원에서 또 들려드릴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박근혜 안 드려 오체 됐습니다. 아니 이 오빠 이제 이 오빠가 저희 스피커 하나 해먹었거든요. 이 오빠 스피커 고장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렇게 또 질러대시네 아주.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노래 잘하시죠? 네. 네. 네 그러면 또 본당에서도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 시작했다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불러드릴 곡이 또 성경에 관련된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요 아마 성경 통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통째로 암기해버릴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신자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노래고요. 제목은 성경 읽으세요라는 곡입니다. 성가고요. 댄스 초트입니다. 제가 이 오빠는 약간 자기 힘든 댄스 가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컬이고요. 제가 댄스 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댄스로도 얼마든지 찬양을 보여줄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경 읽으세요.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반대를 치워버릴까요, 우리? 좋습니다. 얘네들이 또 뭐를 하려나 또 이렇게 또 보고 계시죠? 네. 네, 상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으세요입니다. 너와의 한 주에는 내가 들었지 이 시간을 한 주에 너와
때 부르셨던 마니피칸. 네. 마니피칸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써져있던 네. 마니피칸. 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성모님의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마니피칸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같이 율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볼까요? 아,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자. 오른손, 왼손, 가슴, 가슴, 뻗고, 흔들, 흔들. 오케이.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알겠죠? 너무 진짜. 자, 그러면 마니피칸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니피칸 네. 또! 그 별의 빛이고 이 차라리